고등부 어휘를 좀 익혀야 되겠군요. 수업 어휘를. 다음 도표 내용 1. 그래서 도표의 제목이 뭐예요? News video consumption on news site versus via social networks. 읽어볼까요? News? News video consumption on news sites versus via social networks.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나서 뉴스 사이트를 통하느냐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느냐. versus는 누구누구 대 누구누구 뭐할 때 뭐할 때 둘을 서로 compare 할 때 쓰는 거죠. 비교할 때 versus라는 걸 쓰죠. 얘와 얘의 비교 됐습니까? 그래서 자 그래프를 볼 때 과학도 마찬가지 뭐 모든 그래프 다 그래요. 그래프를 보기 전에 반드시 귀퉁이에 있어서 안 보이는 것부터 파악하시라고 늘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퍼센테이지와 국가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국가에서 어느 비율로 어느 방식으로 무엇을 뭐 하는가? 뉴스 미디어를 컨슘하는가? 컨슘이 뭘까요? 소비하다. 소비하다. 컨섬션이 명사고 컨슘이 동사.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짙은색은 I mostly watch on video site. 그 다음에 연한색은 I mostly video watch via social networ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국가별 재팬은 뉴스 사이트가 높고 뭐 이런 거죠? 핀란드도 그렇고 저머니도 그렇고 전체적인 비중이 진짜 짙은색이 다 높은데 한 나라만 다른 거. 그렇죠? 브라질만 좀 특이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합치면 100%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뉴스를 안 봐요 라는 사람은 여기에 빠진 거죠. 됐습니까? 그럼 뉴스를 봅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 중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프랑스가 차이가 좀 적은 편이죠. 그러니까 뭐 가장 차이가 적은 나라는 그러니까 도표를 보면 미리 여기에 무슨 글이 나왔고라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시험 칠 때는 뭐 급하니까 안 보이지만 나중에 좀 복기하고 공부하고 다시 복습할 때는 보여야 돼요. 요 갭이 적당한 거. 갭이 제일 큰 건 뺄셈 했을 때 제일 큰 숫자가 나온 애들이 하면 되겠죠. 그거. 뭐 그 나오면 그럼 그렇게 뭐 제일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다 이렇게 쓰면 빼보고 그게 제일 큰 숫자가 나오는지를 보고 답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뺐음이 바로 돼요? 머리 되게 좋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The above graph shows how people in 5 countries consume news videos on video site and news sites versus via social networks. 그래서 뭐? 소비하는지를 뉴스 사이트와 그 다음에 뭐를 비교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는 거 via는 뭐뭐를 통하여입니다. 뭐뭐를 통하는 것을 비교해서 자 how many 아닌데 얼마나 많은이라고 했네요. how many people이 아니고 how people 어쩌고저쩌고 how에 대한 얘기 의문사. 의문사죠. 간접 의문이 된 거고요. how they consume이죠. 그들이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렇습니까? How they consume news video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첫 번째 1번 이제부터 봐야죠. Consuming video, news videos on news site is more popular than via social networks in 4 countries. 뭔 소리고? 4개 국가에서 뉴스 사이트를 통해 비디오를 보는 경우가 많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 오케이. 자, 의역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순서대로 해야 빨라요. 됐습니까? 순서대로 끊어있기처럼 해석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뉴스 비디오를 소비하는 것, 뭐에서 뉴스 사이트에서 소비하는 것이 더 인기가 좋습니다. 뭐보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는 것보다 내 나라에서. 그래서 맞는 얘기, 틀린 얘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얘들 해서 짙은색 그래프가 다 높다. 한 나라 빼고 그 얘기를 한 거고요. 2번.
As for people who mostly watch news videos on news sites, Finland shows the highest percentage among the five countries. 뭔 소리고? 사람들에게 Okay, 그러면 저 가장 높은 게 치솟았는지 핀란드가 가장 짙은 그래프 중에서 1등인지 보면 되겠죠? 1등 맞죠? 42로서 쫓아오는 나라가 없죠? Okay, 그래서 자, 근데 해석은 조금 뭐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mostly watch news videos on news sites in France is higher than that in Germany. 프랑스는 젊은이보다 더 높아. 오케이.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is에 대한 얘기 그 문장에서 더 퍼센테이지가 주어죠. 더 퍼센 단순하게 하면 더 퍼센테이지 is higher than that in Germany가 되는 거고요. That에 대한 얘기. 뭐 대신 왔습니까? 그렇다면? than that in Germany, than what in Germany? 그렇지. The percentage in Germany. 뭐를 비교하는 거야, 지금? percentage와 percentage를 비교하고 있죠. 자,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 얘를 안 써놓고. 어디가 틀렸게 찾기. 얘가 없으면 뭔 일이 생기느냐. 갑자기 퍼센트, 프랑스에서의 퍼센테이지하고 갑자기 독일을 비교하는 게 돼버려. 비교 대상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대시 그래서 꼭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더 퍼센테이지 대시 맞습니다. 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the percentage in France is higher than the percentage in Germany.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프랑스에서 뭐를 통해서 뉴스 사이트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 숫자가 그러니까 어느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야? 프랑스 짙은 그래프죠. 짙은 그래프의 비율이 is higher 어떻다? 더 높다. 어느 나라보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42는 35보다 더 크다라고 했는데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 한 거죠.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mostly watch news videos on news site, on news site, 짙은 그래프. 아 잠깐만. 내 핀란드랑 비교했다. 미안. 이 숫자 비교죠. 됐습니까? 어쨌든 틀린 얘기죠 이거. 됐습니까? 야, 아까 내가 맞는 얘기라고 그랬나? 틀린 얘기 하고 있죠 지금. Is higher 더 높다 than that in Germany 독일보다. 그럼 35는 35보다 더 크다 했으니까 틀린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는 얘기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As for people who mostly watch news videos via social networks, Japan shows the lowest percentage among the five countries. 뭔 소리고? 일본은 가장 낮은 퍼센트를 보여준다. 다섯 개의 국가 중에서. 뉴스 비디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 비디오를 보는 사람들로서는. 됐습니까?
그러면 어느 그래프를 보란 말이야? 옅은 그래프 중에서 15, 18, 19, 29, 52 중에 15가 제일 작다란 말이 맞냐 틀렸냐 이 말이죠. 맞는 얘기죠. 그럼 이 문장에서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계속해서 5번 문장. Brazil shows the highest percentage of people who mostly watch news videos via social networks among the five countries. 브라질이 보여준다. 뭘 보여준다? 가장 높은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어떤 사람들? 주로 뉴스를 보는 사람들. 어떻게 보는 사람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중에서? 다 5,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옅은 그래프 중에서 52, 29, 19, 18, 15 중에 52가 제일 크다라는 얘기가 맞냐, 틀렸냐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프 문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건 처음 풀때 성공하셨는데 선생님 저 잘못 다 끌려서 너무 길다 보니까 긴장 오케이. 틀렸다. 자, 도표 문제는 또 점수 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내가 만약 도표 문제 틀렸다. 아, 조졌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번호 대별로 문제 유형들이 비슷비슷해. 몇 번에서 몇번 사이는 어떤 유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돼. 전략.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주제 찾기라든지. 주제 찾기는 뭐 해석이 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해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어휘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약간의 문법적인 지식.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어적 능력.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에 25. Shirley, 뭐야, Key Solemn? 뭐, 어떤 사람이죠, 뭐. 이 사람 was born in Brooklyn, New York in 1924. 오케이, 이 사람이 뭐 했다? 태어났죠? 브루클린, 뉴욕에서 1924년도에. 오케이, 이 사람이 spent part of her childhood in Barbados with her grandmother.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스펜트 했죠? 뭘 스펜트 했습니까? 일부를, 유년 시절의 일부를 어디서? 바베이도스에서 누구랑? 할매랑 같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계속 주고 있고 그 정보가 틀린 걸 찾기야 이번엔. 오케이, 이 사람이 attended Brooklyn College and majored in sociology. 이 사람이 뭐 했고? 브루클린 대학에 관심을 받았고 그리고 사회학을 배웠다. 오케이. 그 다음에 after graduating from Brooklyn College in 1946, she began her career as a teacher and went on to earn a master's degree in elementary education from Columbia University. 1946년에 브루클린 대학을 졸업하고 난후 그녀는 그녀의 선생님 직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석사 학위를 마쳤다. Elementary Columbia University의 Elementary Educatio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네. 그 다음에, in 1968, Shirley became the United States first African American Congresswoman. 1968년 Shirley 이 사람은 미국의 첫 번째 여성 하위 의원이 되었다. 오케이, 그다음에 she spoke out for civil rights, women's rights, and poor people. 그녀는 시민권과 여성의 권리와 그리고 빈곤층 사람들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 다음에 Shirley was against the American involvement in the Vietnam War and the expansion of weapon development. 슐리는 베트남 전쟁에 확대와 무기 사용을 반대했다. 오케이.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할머니와 함께 지낸 적이 있나요? 어디서 보냈는데 할머니랑? 브루클린에서.
어디 나오나요? 어디에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장이 있나요? 읽어볼까요? She spent part of her childhood in Barbados with her grandmother. 브루클린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나요? 네. 어디 나오는데요? She attended Brooklyn College and majored in psychology. 사이콜로지입니까 저게? 사이콜로지면은 뭐 심리학을 전공할게요. Sociology. 그 다음에 대학 졸업 후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나요? 네. 어디요? After graduating from Brooklyn College in 1946, she began her career as a teacher. 오케이, 그 다음에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하원 의원이 됐나요? 네. 우리는 She became the United States' first African American Congresswoman. 네, 그 다음에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을 지지했나요? 네. 네, 그러면 반대했죠. 네. 반대했다라는 게 어디 나오죠? She was against the American involvement in the Vietnam War. Okay.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꽤 많네요. Attend. Attend 하면 뭐 많이 했는데 이미. Attend 같은 경우에는. 출석하다, 참석하다. 그러면서 뭐랑 바꿔 쓸 수 있다 했더라. 그리고 Attend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다? 타동사다. 무슨가? 같은 말은 뭐였더라? 대체 반대말은 뭐였더라? 미스의 반대말이 be absent. 맞습니까? 오케이, 단어장 만들고 있죠? 오케이, 저한테 딱 수업 들어오면 그거부터 좀 주세요. 다음 시간부터 단어장 만드는 거. 맞습니까? Elementary education. 초등교육. Elementary school이 초등학교잖아요. 그 다음에 African American. African American. 그 다음에 Congresswoman. 여성하위원. 네. 그 다음에 Involvement. Expansion. 확대. 그럼 expansion of weapon development. Develop이 뭔데? Develop. 개발하다, 발달시키다. 무기 개발 확대. 군비 경쟁 확대. 됐습니까? 오케이. 자, 네가 읽는 게 더 좋아할 것 같아. 네가 읽고 네가 해석해봐. L19 smartwatch user bot. Key function. Short. Key function time. Short press to confirm. Long press to enter the sport mode. 짧게 누르는 건 짧게 누르는 것은 컨트롤 위협으로 길게 누르는 것은 스포츠 모드에 들어가기 위해 Quick press to return to the home menu 짧게 누르는 것은 home menu로 돌아가는 거고 길게 누르는 press to send SOS location 길게 누르는 것은 SOS 위치로 보내는 거고 Short press to turn on or off the background light. 짧게 누르는 것은 화면의 불빛을 껐다 켰다 하는 거고 Long press to turn on and off the watch. 길게 누르는 것은 너의 시계를 끄거나 켜는 것이야. Press to go up. 설정과 올리는 In time, date or other settings. Press the key to
is Chris Devold. 시간, 날짜 또는 다른 설정과 설정값을 올리기 위한 키. First to go down. The time to go up the settings for the key is first to go down. 날짜, 시간, 그리고 다른 세팅, 다른 세팅들 눌러라. 설정값을 낮추는 버튼. Caution, please. Make sure the battery level of your watch has at least 2 bars. 너의 배터리 전량이 최소 두 칸 남아 있게 하라. In order to avoid upgrading error. 업그레이드 에러를 피하기 위해서. Okay. 그래서 가이드 어떤 설명서 매뉴얼이죠. 매뉴얼 L19 스마트워치에 대한 유저 가이드. 오케이. Key functions가 뭐 뜻이라고요? 사용하고. 네, 핵심 기능들. 키가 핵심적인 이란 뜻이죠. Keyword 핵심 단어. Confirm 뭐하다? 확정하다, 확실히 정하다. 어, 나 이렇게 할래. 요 값으로 할래. 그래서 A 버튼을 short press 하면, 그 다음에 투 부정사의 무슨 조건?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A 버튼을 짧게 누르세요. 네가 지금까지 세팅 바꾼 걸, 어? 확인하려면. Long press to enter the sport mode. 길게 누르면 스포츠 모드로 들어갑니다. B 버튼, short press to return to the home menu. 홈메뉴, 처음 메뉴로 돌아가려면 짧게 누르고 long press to send SOS 길게 누르면 위급 위치 신호를 보냅니다. C, short press 짧게 누르세요. To turn off or turn on or off background. 뒤에 이제 여기 불이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켜 끄기 위해서 짧게 누르면 켰다 껐다 하고 long press to turn off 시계를 아예 껐다 켜 아예 완전히 끌려면 길게 또 켜려면 길게 눌러라. D 버튼 press to go up 위로 올라가려면 눌러라. 자, 그리고 in의 뜻이 이렇게 돼 있어. 시간, 날짜 또는 다른 설정에서 누르세요. 어디에서잖아, in이. 이런 값에서 누르세요. 키를. 그 다음에 increase. 발음이 increase, decrease. 그 밑에 거. increase, decrease. increase 뭐하다? 증가하다. 증가시키다. decrease. 감소시키다. value, 값. 오케이. 가치란 뜻도 있어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뭐 숫자를 56에서 57, 58, 59 하려면 D 하고 그 다음 반대로 55, 54, 53 하려면 E 버튼 눌러라. 됐습니까? Caution 주의사항 Make sure 당부하는 거 Make sure that 생략됐고 뒤에 완벽한 문장을 꼽고 그래서 반드시 배터리 레벨 of your watch가 가지고 있도록 해라 꼭 at least 2 bar 두 칸은 남아있게 해라 in order to avoid an upgrading error 업그레이드 할 때 에러를 피하려면 두 칸은 남아있게 해라 됐습니까? 그러면 A를 짧게 누르면 스포츠 모드로 들어갑니까? 길게 눌러야죠. 틀린 부분 X 표시하면서 문제 풀면 되겠죠. B를 길게 누르면 홈 메뉴 들어갑니까? 짧게 눌러야죠. 길게가 또 틀렸고 C를 누르면 배경화면에 불빛이 꺼지거나 켜집니까? 아니요. 짧게 눌러야죠 또. 길게 누르면 꺼지거나 켜지죠. D를 누르면 설정값이 내려갑니까? 올라. Increase 한다고 돼있죠. 업그레이드 오르면 또 최소 두 칸인데 왜? 맞습니까? 마틀? 마. 오케이. 이런 거 틀리면 벨인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averly High School Friendly Class Chess Tournament에 관한 안내문 내용과 일치하자는 것은 시작. 위에다 해도 돼요? 예. Waverly 고등학교의 친선 체스 토너먼트 Saturday March 23rd 10 a.m. 오케이. 해석하지 않고 그 다음 Where? Waverly High School Auditorium. Auditorium 뜻? 정답. 오케이. 그 다음 계속 엔트리. Entry deadline. 신청 마감일. Watch
22nd, 4 p.m. Okay, 그 다음. Age categories. 7 to 12. 7 to 12, 13 to 15. 16 to 18. 오케이. 그래서 age 카테고리는 어떤 연령별로 나눠 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나이가 좀 이런 어린 학생들은 나이가 들수록 실력 차이가 많기 때문에 무슨 부, 초급부, 중등부 이런 거 하듯이 나이별로 age 카테고리 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각각 카테고리마다 금운동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금메달 수상자 총 몇 명 나오는 거야? 아니, 금메달 수상자 총 몇 명 나오는 거야? 이 토너먼트에서 3명 나오겠죠. 은도 마찬가지, 동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 다음에 프라이즈 세레모니. 프라이즈 기빙 세레모니가 뭐예요? 시상식은 3시에 every participant will receive a certificate for entry. 헤이, 뭔 소리? 모든 참가자는 참가의 증명서를 받을 것이다. 헤이, 그래서 if you are interested, enter online at http. 오케이, 그래서 여튼 네가 관심 있다면 온라인에 들어와라. 여기에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그래서 웨이블리 오다 광동에서 열리나요? 네. 오케이. 참가 신청 마감일 요거 맞아요? 아니요, 열리는 오케이. 그렇죠. 참가 신청 마감일은 엔트리 데드라인이죠. 마치 22nd죠. 3월 22일 오후 4시죠. 그 다음에 참가 부분별로 금운동 맞고, 시상식은 오후 3시. 참가자분에게 참가 증명서가 뭐였더라? Certificate for entry였죠. 그러니까 certificate 중요한 단어니까 알아주시고, 증명서. Certification 증명이겠죠. 됐습니까? 28. 어법성 파악하기.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던 것들, 이제 중학교 때 문법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때 써먹었던 것들을 이제 여기서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clothing. Clothing doesn't have to be expensive to provide comfort during exercise. 옷은 비쌀 필요가 없다. 네가 운동을 하는 동안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Select clothing appropriate for the temperature and environmental condition in which you will be doing exercise. 골라라 적절한 옷을 온도와 환경 조건에 맞는. 네가 운동을 한다면 운동을 할 때 뭐 하세요? 계속해서 clothing that is appropriate for exercise and the season can improve your exercise experience. Experience겠죠? Experiment는 실험이고요. 옷은 적절한 옷은 운동 그리고 운동을 위한 적절한 옷 그리고 날 계절은 향상시킬 수 있다. 너의 운동 experience를 in warm environment 더운 환경에서는 clothes that have a experience have a wicking clothes that have a
work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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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helpful in dissipating heat from the body. Weaking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밑에 있는데 weak의 뜻이?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열을 발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너의 몸에. 반면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위해서는 여러 겹을 입어라. 그러면 너는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너의 몸의 온도를 땀에 젖고 계속 땀에 젖은 상태를 피하고 계속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 읽었는데요. In contrast 다음에 it. In contrast, it is best to face cold environment. Environment. Environment with layers so you can adjust your body temperature to avoid sweating and remain comfortable. 여기에 in contrast부터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주세요. 반면에 추운 상 아니 너가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겹으로 입는 것이 좋다. 그러면 너는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너의 몸의 온도를 땀에 젖는 것을 피하고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오케이, okay,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clothing doesn't have to be expensive. 비쌀 필요가 없다. To provide comfort.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during exercise, 운동하는 동안. 꼭 운동하는 동안 편안하려고 비싼 옷 꼭 살 필요는 없다고. Select clothing. 자, 여기에 clothing하고 appropriate 사이에 which is죠. Clothing which is appropriate for the temperature and environment conditions. Okay. 그래서 골라라. 뭘 골라라. 옷을 고르라 했죠. 옷은 옷인데 어떤 옷. Okay. 퐁당퐁당 구조의 꾸미는 말 속에 꾸미는 말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거. 골라라. 옷을 어떤 옷을. 온도와 환경 조건에 적합한 옷을. 그리고 얘 왜 위치가 아니고 왜 in which입니까? Where? 자, 그렇게 하지 않죠. 계속해서 선행사를 찾고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따져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지금. 이 문법을 보고 관계대명사냐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냐라고 하고 또는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 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식으로 where가 맞아. where를 써야 되는 자리인데 where를 안 썼으니까 in which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행사가 뭡니까? environmental conditions죠. 그렇죠. environmental condition이 들어가는데 you will be doing exercise in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그러한 환경 조건에서 너는 이게 환경 조건이죠. 환경 조건. 네가 그러한 환경 조건에서 운동하게 될 것이다가 만들어질 수 있죠. 달고 들어가는 것도 달고. 그러니까 너는 운동할 거야 해놓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무엇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잖아. 그러니까 in which 해야 된다. 이 문법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운동을 하게 될 환경 조건에 적합한 또 뭐에 적합한? 온도에 적합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clothing도 나오고 clothes도 나와요. clothing도 나오고 clothes도 나오는데 clothing 뒤에 이런 게 있는 거 봐서 clothing은 뭐 취급해? 당연히 명사고요. 뭐 지급의 이름. 예, 요 clothing 됐습니까? 근데 clothes는 보니까 뭐 지급합니까?
클로즈는 뭐 취급합니까? 복수 취급하죠. 뜻은 똑같은데. 됐습니까? 그러면 클로딩 뭐 한 대시야? 관계대명사죠. 여기 있잖아. 이거 여기 아까 했잖아. 여기 that is, which is 생략됐다고. 됐습니까? appropriate가 형용사니까. 됐습니까? 여기 select clothing that is which is, 여기도 clothing that is which is appropriate for exercise and the season. 여기에 이게 길어지면 너가 감당을 못하고 있어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래서 뭔가 뭐 운동과 계절에 적합한 옷은 향상시킬 수 있다. 너의 운동 이게 뭔데 이거? 경험 experience. 너의 운동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운동할 때 느끼는 기분이 더 좋아질 수가 있다. 운동 종류와 그 다음에 계절과 계절에 적합한 옷은 너의 운동 경험을 임프루브 시켜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해석이 어디 조금씩 잘못된 문장들을 했는데 아까 전에 여기서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은 해석이 고르세요 옷을 어떤 옷이요? 온도와 환경 조건에 적합한 옷을. 어떤 환경 조건요? 네가 운동을 하고 있을 운동 환경 조건과 온도에 어울 적합한 옷을 고르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해석은 어디 잘못됐냐? 여기에 시즌이 엉뚱한 데 갔어. 됐습니까? 운동과 계절에 적합한 옷은 너의 운동 경험을 해석 안 했지.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in warm, 따뜻한 환경에서는 뭐 하는 대신이야? 시작했어. 그럼 어디서 끝났어? It can be.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 이거 맨날 했던 이거냐는 내가 그동안 안만 길어봤자 했는 거야,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day니까 are 와야 된다. 됐습니까? 이거 day 해야 된다는 거 왜 어디서 또 보여주냐? 밑줄 안 쳐진. 사실 이 문제 되게 쉬워. 이게 관계사라는 것만 알면. 이게 무슨 격 관계대명사면 주격인데 뒤에 have가 왔다는 얘기는 이걸 복수 취급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has가 아니잖아. 근데 저 앞에는 어디 있었냐면 여기에 is 이런 거 있었거든. 이건 단수 취급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수분을 흡수 배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옷들이 어떻다? 도움이 된다. 뭐 하는데? 열을, 히트를 디시페이팅 하는데, 뭐로부터? 너의 몸으로부터, 신체로부터 열을 발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됐습니까? 땀과 함께 수분이 증발하면서, 뭐 하겠어, 당연히. 수분이 증발할 때,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죠. 멀어지려고 그러면 얘한테 뭘 줘야 돼? 열 에너지 줘야 되죠. 그 열 에너지 어디서 와? 내 몸에서 나오는 걸 내가 가지고 나가버리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in contrast, 반면에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그쵸. 가주어고 진주어는 어딨어? to face cold environment with layers. 됐습니까? 페이스에 대한 얘기. 직면하다, 마주하다. 그 다음에 with layers에 대한 얘기. 여러 겹으로. so에 대한 얘기. 그러면 자, 이 so를 보고 뭐라 하냐. 여기에 so that이 생겼던 거야. so that. so that 주어동사라고 하면 so that 주어동사. so that 주어동사 3학년 때 배우는 거구나. 그래서 애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장. I went there so that I could meet her. 이게 뭔 소릴까? 나는 거기 갔다. 그래서 나는 그 애랑 만날 수 있을까? 자,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거면 그냥 이러면 되게. 이게 나는 거기 갔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죠. 이게 아니야, 이거. So that은. 이거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야. 이게 뭔 소리야? 나는 거기 갔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So that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하기 위하여야, 이거.
됐습니까? 근데 이 짜증나는 게 뭐냐? 대시 생략되기도 해. 자, 그러니까 so that 뒤에 원래 so 뒤에는 결과가 왔죠. 그동안 중학교 땐. 근데 so 뒤에 뭐가 so나 so that 뒤에 뭐가 온다? 의도가 온단 말이에요. 의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가 온단 말이야. So that you can adjust. 그러니까 자, 반면에 가장 좋아요. 뭐 하는 게 차가운 환경을 마주한다는 얘기는 차가운 환경에서 운동하는 게 어떻게 여럿 껴있고 차가운 환경을 마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누가 뭐 하기 위하여지. 됐습니까? 누가 뭐 하기 위하여. 자, 그 다음에 여기에 remain은 왜 equal화될까? remain은 왜 equal화될까요? 그렇죠. 투가.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누가 네가 적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적응하기 위해서 너의 바디 체온을 네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조절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하여 땀 흘리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편안한 상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의 뭐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러 겹을 껴있고 차가운 환경을 마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에서는 더운 환경에 얘기했지. 그쵸? 근데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 추운 환경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 in contrast 같은 거, 이게 변형 문제. 이게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도 전번에 얘기했지만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그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시험 나온 범위가 세 가지를 했죠. 본교재, 부교재, 모의고사 변형 문제. 그럼 이걸 그냥 이렇게 아, 이게 답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을 치고 나서는 내가 선생이라면 이거 가지고 뭔 문제를 낼까? 그리고 그 내용은 평상시에 모의고사를 가지고 수업을 해줄 때도 있어. 그때는 물론 그때 수업해줄 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거 가지고 변형할 수 있겠지. 근데 안 해줄 때도 있어. 그때는 평상시 본문이나 부교재 수업할 때 얘기하는 내용을 여기다 적용시키는 변형 문제를 낼 수 있단 말이야. 어? 예를 들어서 본교재나 부교재에서 부정어의 도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 부정어의 도치가 아닌데 부정어 도치시켜라라는 문제를 낸다든지 그거와 관련된 문법적으로 잘못해갖고 틀리게 만들었고 맞냐 틀렸나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낸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는 in contrast의 위치를 그리고 연결의 위치 앞에는 차가 더운 환경에서 어떻게 하라 했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빈칸이고 아무것도 없고 모두 관리를 하는데 추운 상태지? 그러면 여기 however라나 그쵸? 아, however는 좀 이상하다. 됐습니까? in contrast 이런 것들 in comparison 이런 것들 차라리 중상 이게 중상 어? 차라리 이거 가져가는 거야? 뭘 그렇지 갈수록 조금씩 쌓여 가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촌놈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니들 보고. 어? 너무 갑자기 하고 있잖아 이런 게 있어. 자, 26. 계속 이번에는 문맥상 알맞은 거. 그래서 자, 어휘 문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휘 문제 대응 방법은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탄탄하게 했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문법에 90% 끝났다 그랬어. 요만큼 남아있는 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할 거야. 그거 잘 익히시고요. 저도 얘기하니까 so that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해드렸죠. 그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뭐 수업 마치고 서점 한번. 오늘 빨리 가나? 네, 오늘 7시 마칩니다. 아 근데 7시에 내가 수업 준비도 해놓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같이 갑시다. 기다리니까. 아니 기다려. 응? 나 전화 통화도 해야 돼. 이거 끝내서 그럴래요? 좀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나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9번 문맥상 알맞은 단어인데요. 이거 대처법은 단어를 많이 평상시에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훈련하면 하루에 한, 나 50단어를 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원래는 그러니까 50단어를 다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아니야. 와, 50단어 공부한다는 게 회독이야, 회독. 50단어 쫙 하고, 어? 그 다음에 처음 할 때는 한 30개 까먹고, 어? 돌다가 그 다음에 또 같은 세트를 할 때가 오겠죠. 그 세트를 할때 이번에 한 20개만 까먹고, 다음번에 10개 까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면서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어장을 손에 놓지 않고 계속 공부하. 저는 제 고등학교 때 기억은 맨날 단어 외우고 있었어. 버스 타고, 버스, 뭐, 우리는 학교가 멀었기 때문에 40분, 50분씩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계속 그 버스에서 내가 하는 일은 영어 단어장 가지고 공부하는 거였어, 단어장 만들어서. 그리고 눈 나빠졌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 문맥입니다. 문맥상 알맞은 건 아까 얘기했듯이 어휘력이 있어야 되고요. 내용 파악도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부교재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을 모아놓은 거 있어. 뭐, expand, expansion, 뭐, extend,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미 구분도 있잖아요. 돼 있어야 돼, 줘야 됩니다. 문과대랑 그냥 다른 게 다른가요? 공교재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교과서는. 그냥 이렇게 쭉돼 있어. 니네 학교 지금까지 했던 교과서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양은 좀 많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교재는 스타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렇죠. 부교재는 이런 거야, 스타일이. 됐습니까? 오케이. 왜 구별해 준다고? 그 정도 학습량이 돼야지.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목표는 니들이 고3 때 수능을 칠 시기가 됐을 때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학교 수업의 목표야. 그러니까 뭐 이런 애들 있어. 아, 나는 뭐 구분하는 애 있어. 공부를 구분하는 애 있어. 뭐 수능 공부, 나는 뭐 정시로 갈 거니까. 아니 참 수시로 갈 거니까 나는 수능 공부는 안 해요 이런 애들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정시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시험 기간 때는 학교 수업 뱉는 것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평상시에 뭐 방학 때 이럴 때 공부하는 목표는 뭐를 목표 삼고 공부해야 되냐면 수능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 학교 같은 거 없으면 그 기술생이 과목 몇 개는 버리고 몇 개만 그 학교에서 보는 것만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만약에 내가 경북대를 나온단 말이야. 경북대 시에서 나온다. 거기는 뭐 수학, 영어, 국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치면은 그것만 하고 딴 거는 다 1, 1, 그거는 1, 1, 1 정도 하고 딴 거는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2학년 한 2학기쯤 됐을 때 얘기고요. 왜?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하면 되니? 그러다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뭔가 다안 좋은 상황인데 계속 붙잡고 있겠다.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사람 몸이 하나고 시간 한정돼 있으니까 집중해야 될 것과 집중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부분은 필요는 하겠죠. 예체능 같은 자, 그다음 계속해서 자, 이거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렇죠. 그 문맥상 알맞은 단어를 고르려면 일단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 뜻을 알아야지 어울리는지 말인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내용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두 가지 능력을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가보겠습니다. 하우, 그리고 알맞은 단어를 골라서 읽어주세요. 하우. How does a leader make people feel important? 어떻게 리더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을까? First, by listening to them. 첫 번째로 그들의 말을 들어라. Let them know you respect them, respect their thinking.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and let them voice their opinions.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내도록 해라. As an added bonus,
다음으로 you might learn something. 너는 뭔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A friend of mine once told me about the CEO of a large company. 내 친구는 한 명은 큰 회사의 CEO에 대해서 말했다. Who told one of his manager? There is nothing you could possibly tell me that I haven't always thought about before. Don't ever tell me what you think unless I ask you. Is that understood? 그 사람이 관리자에게 말했다.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전에 생각해 보지 않은 건 없어. 절대로 내가 먼저 물어보기 전에 나에게 말하지 마. 알아들었어? Imagine the loss of self-esteem that manager must have felt. 관리자가 틀림없이 느꼈을 자존감의 상실을 생각해봐라. It must have discouraged him and negatively affected his performance. 분명히 그의 부정적인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 틀림없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when you make a person feel a great sense of importance, he or she will feel on top of the world, and the level of energy will increase rapidly. 네가 만약에 좋은 의식을 준다면 그 또는 그녀는 의기양양해지고 그리고 에너지의 레벨이 상승할 것이다. 오케이, 지금 이제 하는 거 보면 제가 여태까지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뭐 쓸데없는 부분 잘 생략 잘하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해석도 잘하고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필에 대한 얘기, 꼬라지에 대한 얘기겠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해석할 때 by listening to them의 해석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 by doing에 대한 얘기. 경청함으로써. 그렇죠. 그렇습니까? 먼저 그 다음에 them에 대한 얘기는 people. 그 다음에 let them know는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그들이 알게 하라는 얘기. let me know는 내가 알게 해달라는 요청이고요. let them know는 그들이 알게 하라는 얘기고요. 마찬가지 여기에 feel의 형태나 no의 형태나 전부 다 얘랑 얘가 대답해주고 있죠. 우린 사역동사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ilence나 voice가 일반적으로 많이 만나는 품사는 보이스가 보이스 제일 먼저 만나본 뜻이 뭐예요? 목소리. 그러니까 품사는 명사. 명사로 하는데 지금은 뭐로 사용됐어? 동사로 사용된 거죠. 그렇죠. 목소리를 내다. 얘도 닥치고 있다. 얘 침묵이란 명사, 목소리라는 명사인데 동사로 쓰이면 닥치고 있다, 목소리를 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dded는 왜 adding이 아니고 왜 added야? 얘가 하는 일이 보너스를 꾸며주는 어떤 시적 역할이죠? 네. 그러면 보너스가 add의 주어야 목적어야? 목적어. 그렇죠. 그러니까 ed형이란 말이야. 주어가 꾸며받을 때는 ing형이 되죠. flying bird야, flown bird야. flying bird. bird가 fly를 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는 고등학생이니까 주어가 되느냐, 목적어가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add bonus 되잖아. 보너스를 추가해 준다. 그러니까 보너스는 add의 목적어니까 added의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후에 대한 얘기. 관계 대명사. 그렇죠. 시작했죠. 끝이 어디서 끝나냐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There's nothing you could possibly tell me that I haven't read those. 에? 대시 전치사가 되기도 합니까? 생전 처음 듣는 얘기. 접속사. 접속사죠. 됐습니까? 문장 겉만 되는 대시죠. 명사절을 이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얘기. Don't ever tell me what you think unless I ask you. 그러니까 이런 게 애매한 거예요, 이런 건. 관계 대명사로 해석해도 되고 의문사로 해석해도 된다. 관계 대명사로 해석하면 나한테 절대 말하지 마. 네가 생각하는 것을. 의문사로 해석하면 나한테 절대 말하지 마.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둘 다 상관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관계 대명사냐 의문사냐 물어보는 문제는 더러운 문제고요. 더럽게 하셨네. 내가? 한번 생각해 보란 얘기고. Unless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Unless 뜻이 뭐야? 처음. Until은 아니야. Unless. Unless I ask you가 뭔 뜻이고, unless I ask you. 내가 너에게 물어보기 전에. 아, before 아. I ask you군요. 아, unless 건데, before 전향했군요. 뭐, 이제 안으면? Unless의 뜻은,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입니다. 중 2학년 때 했던 내용 unless 조건문 할 때 만약 내가 너에게 묻지 않는다면입니다. Don't ever tell me what you think.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나한테 절대 말하지 마. Unless I ask you. 내가 너한테 물어보지 않는다면.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어 이거? If not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if I don't ask you. 그렇죠. If I don't ask you. 됐습니까? Is that understood? 대세에 대한 얘기. 앞에서 지가 여태까지 한 말. 이 이해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ED 수동태. Okay. Imagine the loss of self-esteem. Self-esteem. 대세에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죠. 생략할수 있다. 선행사인 the loss of self-esteem 한번 길어봤자 이시고 the manager must have felt the loss of self-esteem. felt의 목적어가 선행사로서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위치로 바꿨을 수 있는 거죠. 얘는 동격이 아니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문법 must have pp에 대한 얘기. 일단 must have felt. 자, must have felt the manager must have felt the loss of self-esteem.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면 매니저가 그러한 자존감의 손상을 느꼈음이 틀렸다. 자, must have pp를 보고 뭐라 하냐? 과거에 확신한 추측. 됐습니까? 과거에 뭐뭐 했을지도 몰라 할 때 must have pp야. 네, must 뭐 must 뒤에 동사 원형이 와도 현재에 대한 확실한 추측이죠. He must be a spy. 그는 현재 스파임에 틀림없다고. 그가 과거의 스파이였음에 틀림없다는 건 뭘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얘를 보고. 아니, he must be a spy. 그가 현재 스파이 매트니 없어. He must be a spy. 그가 과거의 스파이였음에 틀림없어. 는 뭘까요? 그렇죠. He must have been a spy. 그가 과거 그래서 정리하면 must have pp라 그랬어. must have pp는 과거에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럼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다는 뭐지?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고 했다. had to죠, had to.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해야 했는데 안 했다. I should. should have PP. 됐습니까? 이게 조동사 파트, 고등문법 조동사 파트에서 할 내용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ust have PP 했어. 그러면 자, 요거 한번 정리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과거에 대한 확실한 추측. 현재 스파임에 틀림없다니 he must be a spy였어. 이것보다 조금 더 확신이 떨어지면 그는 과거에 스파이였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느낌. 이 정도 일단 정리합시다. 현재 스파일 리가 없다는 he can't be a spy죠. 오케이, must have failed 봤고요.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는 여기서부터 어디 갔어? 쌍따옴표 끝난 거.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왜 그러냐면 discourage의 뜻이 뭐예요? discourage 낙담시키다, 실망시키다, 기운 빼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must have discouraged the manager. 됐습니까? 예, 그에게 그를 낙담시켰으면 틀림없고 그리고 negatively 여기 affected는 왜 이꼬라지야?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오케이. 여기에 이런 걸 보고 병렬 구조라고 그래. 병렬 구조 다음에는 생략의 따라 묻는 문법이야. 뭐가 생략됐을까? and하고, must 그렇죠. and it must have negatively affected his performance. 그러니까, 이거 했음에도 틀림없고, 이거 했음에도 틀림없다고 하고 해. 그니까, 그 다음에 affect하고 effect 헷갈리기 쉬운 용어. affect는 무슨 뜻? 영향을 끼치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능동으로 쓰인 거야? 수동으로 쓰인 거야? 능동이죠. 이게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거야, 지금. 그의 어떤 수행 능력에 영향을 끼쳤음에 틀림없다,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를 낙담시켰음에 틀림없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그의 업무 수행 능력,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쳤음에 틀림없다. 자, 지금까지 안 좋은 행동한 거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뭔가 부정적인 거 나왔으니까 이제 긍정적인 거 나오겠죠? 그러니까 뒤에, 이거 이제, 뭐야, 글의 순서 파악해서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렇습니까? 반면, 이제부터는 뭐 긍정적인 거겠지. 반면에, when you make a person feel a great sense of importance. 자, 그래서 요 표현, a sense of 명사하면 어떤 기분이란 뜻이야. a sense of importance. 중요하다라는 감정, 중요하다라는 기분. 뭐, a sense of 뭐, sadness. 뭐, great sense of sadness 하면 greatly sad. 이 뜻이란 말이야. 뭐 센서가 a sense of 감정 명사는 형용사하고 똑같다고. A sense of happiness가 happy라고. 네. 됐습니까? Feel important 하면 될 걸, 한 거야. Feel important 할 걸, feel a great sense of importance 해 놓은 거야, 지금. Okay. 반면에, when you make a person feel important. 어떤 사람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만들 때, he or she will. 자, 뭐, 이 정도 했으니까, 내용 파악. 문법적인 거 했으니까. 그래서 리더가 어떻게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들까? 먼저, by listening to them,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let them know, 그들로 하여금 알게끔 해라. 네가 생색을 내라. You respect their thinking. 네가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해주고. And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귀 기울여 들으면, 아, 저 사람이 나의 thinking을 respect 해주는구나 라는 기분도 들고. And let them voice their opinions. 그리고 뭐 하게도 해주라? 의견을 목소리 높여 말할 수 있게도 해라. As an added bonus.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요런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하고, 엔드야, 엔드. 그렇습니까? In addition, 아,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 얘기할 수도 있겠어. In addition, additionally, moreover, 이런 느낌인 거야. 오케이, you might learn something. 네가 도로 뭘할 수도 있다. 배울 것도 있다. 그렇습니까? 아,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기분이 막, 우리 중요한 사람이야. 해주면, 그들이 뭐 하게 되니까 막 이런, 뭐, 와, 의견도 막 내고 하니까 네가 뭔가 배울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자, 이걸 보고는 뭐라 하냐. 이중소유격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거, all my friend 본적 있어. 그쵸? 그러니까, 그걸 보고 관사하고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관사하고 소유격은 같이 안 써. 관사는, 뭐, or나 더 이런 게 관사고. 그 다음에, my, his, 뭐, your 이런 게 소유격이잖아. 그쵸? your book 이런 거 없잖아. 근데, 내 친구 중한 명이란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어도 써야 되고 마이도 써야 되잖아. 그럴 때 쓰는 게 a friend of mine이야. 내 친구 중에 한 명. 됐습니까?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one of my friend야. 이거 one of my friend는 a friend of mine. 한때 나한테 CEO 뭐의 CEO 뭐대그큰 회사의 CEO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있는데 뭐 했던 CEO냐? one of my manager 중한 명에게 말했어. There's nothing you could possibly tell me.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네가 말할 가능성이라도 있는, 말할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관계되면서 that. Nothing은 nothing인데, 어떤 nothing. I haven't already thought about before. 내가 이전에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네가 말할 가능성이, 네가 말하려고 하는 거 전부 다 내가 뭐해본적 있는 거야? 다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본 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 닥치고 있어. 그러니까 silence 시킨 거죠, silence. 그리고 계속 얘기해. Don't ever tell me. 절대 나한테 말하지 마. What you think unless I ask. 내가 만약에 너한테 묻지 않는다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절대 얘기하지 마. 이거 의문사로 보는 게좀더 해석이 자연스럽네요.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관계대명사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Is it understood? 알아듣겠나? Imagine the loss of self-esteem. 그렇죠? 딱 이런 말 들었는데 improvement 향상되겠어? 그렇습니까? 그의 자존감의 손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손상은 손상인데 어떤 손상? That the manager must have felt. 과거에 느꼈음에 틀림없는 자존감의 손상을 상상해 보세요. 그 말이 must have discouraged him and negatively affected. 여기는 해석을 했었죠 아까. 예, 달리 말하자면 when you make a people, 네가 어떤 사람이 여기에 얘가 왜 이꼬라진지 얘기하죠.
사역 동사. 네가 어떤 사람이 feel great,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 줄 때 그러한 기분이 들게 된 사람이 will feel on top of the world. 뭐 세상 꼭대기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고, and the level of energy, 막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will increase rapidly. rapidly에 대한 얘기. 빠르게도 빠르게, quickly, swiftly. 이제 swiftly란 단어도 알아둬야 됩니다. swiftly, quickly, rapidly. 급속하게.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준비 잘 해온 것 같아요, 수업 준비.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속도 좀 빨라질 거예요, 이제. 예. 어? 여기를 너무 열심히 하나, 거의 숙제 깨끗하고, 마지막 거 이거는.